2021년 4월 15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세계 한인 방송협회 WAKB가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LA에서 제11차 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미주 한인 공중파 라디오 연합 미라연이 LA에서 제5차 컨퍼런스를 갖고 한인 방송사끼리 교류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패럴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한국의 조원상 선수가 내일과 모레 2021 루이스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합니다. 텍사스 주 의회에서 일명 알리사법으로 불리는 HB204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방송협회 WAKB가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LA에서 제11차 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총회는 한인 방송인들의 연합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혼을 심어 한류의 꽃을 피운 하나된 한인 방송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한 세계 한인 방송협회는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방송국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DK미디어 그룹의 스캇 김 대표와 김민정 사장, 시애틀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 시카고 K라디오 조열 대표를 비롯한 60여 개 회원사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11차 총회는 권민철 CBS 워싱턴 특파원과 이선영 목사의 특강, 미디어 문화 탐방을 끝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공중파 라디오 연합 미라연이 LA에서 제5차 컨퍼런스를 갖고 한인 방송사끼리 교류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미라연 회장을 맡고 있는 DK미디어 그룹의 스캇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버텨왔다며 더욱 단합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라연 회원들은 한인 방송사끼리 교류를 강화하고 보다 결속력 있는 단체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라연은 달라스와 LA,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 7개 대도시의 한인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의 연합체로 지난 2018년 출범했습니다. 패럴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한국의 조원상 선수가 내일과 모레 2021 루이스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합니다. 달라스 장애인체육회는 어제 오후 6시 영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28살의 조원상 선수는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발달장애인 수영선수입니다. 4살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조 선수는 어머니의 헌신과 꾸준한 훈련으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동메달을 비롯해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금은 동메달을 휩쓸며 장애인 수영계의 박태환으로 불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천식치료로 1년 7개월 만에 대회에 출전하는 조 선수는 도쿄 패럴림픽 참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일과 모레 루이스빌 세계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접영과 배영 100m에 도전합니다. 주의회에서 일명 알리사법으로 불리는 HB204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의 학생 희생자 알리사 알하데프를 기려 만들어졌습니다. 알리사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의 대응 시간에 주안점을 두고 경찰의 가장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학교의 경고 등과 패닉 버튼 같은 위기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혈전 논란이 불거진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동시에 단행할 계획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맞춰 약 7천 명의 아프간 주둔 나토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